14장 지내릭입니다. 그 이전에 있는 12장과 13장은 우리가 14장, 15, 16장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12, 13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내릭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살펴봤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예제를 여기다 뒀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럭트 A라고 돼 있고 스트럭트 싱글의 A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싱글 타입입니다. 얘는 타입 이름이 싱글이에요. 그리고 얘는 싱글젠 타입입니다. 스트럭트죠, 그죠? 싱글젠이라는 이름의 타입이에요. 그런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앞에 이게 있습니다. 스퀘어 브라켓 부분이 있죠. 이게 지네릭입니다. 간단해요.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저요 부분 우리가 지금 빼고 수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진도가 좀더 나간 뒤에 빠졌던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네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지네릭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는 스트럭트에 붙을 수도 있고, 스트럭트로 붙는 게 스트럭트거나 혹은 펑션의 요 지네릭 타입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남도 가능해요. 혹은 이남이거나 등등 예, 지네릭이 붙어요. 이거 말고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크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네릭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네릭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싱글 A, 얘는 지네릭은 아니에요, 그죠? 얘를 말하는 겁니다. 싱글 타입입니다. 타입 이름은 싱글 타입, 싱글 타입. 뭐 인티저 타입, 뭐 정수 타입도 있고, 뭐 이남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얘는 싱글 타입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 싱글 젠 타입입니다. 싱글 젠 타입이고, 근데 얘는 지네릭이죠. 왜 지네릭이냐니까. 요 싱글젠의 타입 시그너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T, 요것 때문에 지네릭이 됩니다. 여기 T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A라는 스트럭트가 들어갔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STR이 들어있고, 뭐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요게 지네릭입니다. 실제 이게 펑션에 적용된 얘가 밑에 있는 얘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leg fn이고 얘 타입 시그너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leg fn이고 그리고 s 이 argument s는 s 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얘는 지네릭이 아니죠. 특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s gen a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지네릭 같죠, 그죠? 마치 지네릭인 것 같은데 지네릭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a는 지네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A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그죠? 그리고 gen spec 뭐 specificity 돼 있는 이 부분이죠. 예, 얘는 아규먼트를 받는 것이 반드시 이 A 타입만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지네릭이 아니라는 거죠. S gen 자체는 지네릭 타입입니다. 얘는 지네릭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을 A로 특정해 버리는 순간 얘는 지네릭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A 외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거나 뭐든 뭐 스트링이거나 이렇게 특정하는 순간 얘는 지네릭이 아닙니다. 그죠? 특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T로 적어줘야 돼요. T를 적든 뭐 A를 적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게 지네릭 타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네릭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네릭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지네릭이 아닙니다. I32로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네릭이죠, 그죠? 왜 T로 적겠습니까? T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호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E를 적더라도 상관이 없고 뭘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얘가 지네릭이다, 이것이 지네릭이다, 특정한 타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보시면 지네릭을 적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터보 PC라고 얘기해요. 터보 PC. 예전에 몇번 봤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캐릭터이고, 그죠? 지네릭 캐릭터, 얘가 캐릭터랑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컴파일러가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그죠? 그럴 때는 빼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얘를 빼더라도, 그죠? 그래도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아하, 지금 SGN의 T 자리에 캐릭터가 왔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T가 캐릭터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터보 PC로서 이렇게 딱딱 캐릭터 타입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뭐가 됐나요?
아, 그렇죠. 앵글도 브라켓을 제가 빼먹었습니다.